안녕하세요. 장난광재입니다. 저희 보험자꾸의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자, 길거리에 있는 러브풋이라고 하는 자, 장난감 뽑기 기계입니다. 자, 위에는 이렇게 상품이 있고요. 자, 드론도 있고, 이거는 무선도정 자동차도 있네요. 자, 그러면 안에 있는 장난감부터 보겠습니다. 안에 있는 이렇게 열쇠, 창문 열쇠 잡아라 열쇠도 있고요. 2번 잡아라도 있는데요. 그냥 저걸 뽑으려면 얼마나 더 써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초파 인형도 있고요. 자, 여기는 샤오미 파워뱅크 12,000 암페어. 자, 저것도 있네요. 여기는 에스카이어 지갑이 있다고 하거든요. 진짜인가요? 자, 여기는 원피스 에이스 피규어가 있습니다. 밑에는 미니언즈 피규어가 있고요. 밑에는 나노블럭, 저게 뭐지? 요상한 게 있고요. 자, 프랑키도 있습니다. 밑에는 스마트워치도 있고요. 진짜인가요?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자, 밑에는, 자, 원피스도 있고요. 자, 밑에는 또 나노블럭과 미니언즈 그리고 스탠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리개 없고 이걸 발로 차거나 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요. 자, 일단 1,000원 넣고 하면은 이 오른쪽 왼쪽 버튼 누르고 오른쪽에 있는 자, 2번에 있는 버튼 누르면요. 저기 있는 자, 빨간색 그봉 기계 있죠? 기계가 쭉 왼쪽으로 처음에 왼쪽으로 좀 했다가 위로 올라가서 저기서 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기 이렇게 빼기 어렵게 해놨기 때문이죠. 여기다가 돈을 예전에 많이 잃었었는데요. 자, 어쨌든 장난감이 있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시고 안 하시고는 여러분의 자유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뽑기 개념이기 때문에 리뷰를 하는 게 옳은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장난감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봤습니다. 기술이 좋아서 이걸 하면은 이것으로 피규어를 뽑는 게더쌀 수도 있고요. 아닐 경우에는 직접 돈 주고 사는 게더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